플레저 기쁨, 크리에이티비티, 창조, 심파시, 공감, 동정 뭐라고 그러죠? 유니크니스, 독특함이라는 거지. 자, 결국에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에 어울리는 것만 찾는 거잖아. 그치? 이 글이 이 다섯 개 중에 느낌이 비슷한 게 하나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 문제적인 접근으로는 그래요. 단어 빙하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꿔 말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다 그러지? 네. 소재만 잘 찾아내고 연관성만 찾아내면 뭐에 대한 얘기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니? 즉 문제적 접근으로 봤을 때 해석이 이쁘지 않아도 되는 글들이 이런 글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진짜 개소리가 엄청나거든요. 자, broadly speaking, 넓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적으로. 그치, 뭔가 개요적으로 봤을 때 art exists 뭐예요? 예술은 존재한대요. 뭐로서 존재한답니까? 결과야. 뭐예? universal human desire, 보편적인 인간 욕구의 결과로 예술이 나온 거래요. 됐어? 인간의 어떤 욕구냐면 바로 인간의 어떤 욕구가 지금 우리 빈칸의 포인트였습니다. 그치? 볼게. Man is forever endeavoring to break down the wall which separates him from his fellow. 여기서 man은 남자야? 그치, 그냥 일반적인 인류나 인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간은 endeavor, 뭐 하고 있대요? 노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노력하고 있대요. 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To break down. 부수다. 부셔버린다는 거죠. 뭘 부셔버린대요? 벽을 부셔버리는데 어떤 벽을 부셔버리려고요? 분리하는 벽인 거죠? 그 인간을요. 누구로부터? 그의 동료로부터. 분리하려는 그런 벽을 부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오케이? 자, 나랑 너 사이에 벽이 있어. 이거 부셔야 돼. 라는 노력을 인류가 계속 해오고 있는 거래. 됐어? 답 나오지 않냐, 근데. 그치? 답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연스럽게. 그치, 공감인 거죠. 서로 소통을 하고 싶은 의미였는 게. 이걸 맥락을 못 잡고 이제 그냥 해석을 진행해버리시면 정답에 대한 근거를 이런 데서 못 찾는 거죠. 오케이? 내가 말한 게 그건 거야.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에 어울리는 게 답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진짜 밑에 다섯 가지에 연관된, 예를 들어 창조성이라고 뭐 진짜 창조성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겠지.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더 가볼게요. 이제 슈퍼 개소리들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Whether 우리가 뭐 하던 안 하던인 거죠? 우리가 이걸 Egotism이라고 부르던, 단순한 휴메니즘이라고 부르던, 그치? 그럼 결국에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지? 자기중심주의와 휴메니즘은 그냥 인간성인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자기중심주의라고 부르던, 단순히 인간성이라고 부르던 상관없이 We all know, 우리는 모두 알아요. 뭘 안대요? 소망을 안다라는 거는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겠지. 그럼 뭐 하려는 소망인 건데?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죠, 그치? 힌트가 될 만한 단어가, 여기 separate 같은 힌트가 될 만한 단어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break down, 부셔버리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다른 사람이, make 오형식이니까 다른 사람이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뭐를요? 우리의 feelings, 감정을 인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술이 생겨난 겁니다. 까지 갈 수 있는 거겠죠? 자, to show 뭐 하려고요? 보여주려고요. Then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how we suffer, 어떻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우리가 즐기고 있는지 이걸 알려주려고요. 근데 진짜 예술이라는 건 딱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끄덕끄덕거렸어요. 예술 좋아, 본인이 좋아하는 예술의 장르들이 다 있지 않아요? 저는 음악이 되게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니까. 결국엔 내 감정을 표현하려고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감정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음악인 거고, 그걸 공감하는 게 바로 사람의 능력인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감이 많이 되는 노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해지는 걸 거고, 그치? 자, we better
Better our fellow men lead our opinion sufficiently often, but this is nothing in comparison to the insistence with which we pour out our feeling. 우린 뭐래요? 난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연타 막 갖다 붙는 거겠죠? 이것도 뭐를요? 우리의 동료에게 뭘 가지고 붙냐면요, 우리의 의견이요. 충분히 자주 우리의 의견들을 가지고 막 난타를 하지만, 즉, 자 여기서는 이 의견이 어떤 역할인지 좀 더 볼게요. 근데 this is nothing,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이거 방금 앞에 있는 걸 중요한 거다? 아니다 라는 거겠지? 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In comparison to 이러면 이게 뭐뭐에 비하여 라는 수거적으로 보시면 편할 겁니다. 뭐에 비교하면 insistence, 집요함이에요. 집요하게 우리가 뭘 한 거죠. 자, 근데 어떤 집요함인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 이 집요함, 어떤 집요함이냐면 우리가 퍼부었던 집요함이죠. 뭐를 퍼부었는데요? 감정을요. 감정을 집요함을 가지고 퍼부은 거에 비교하면 의견을 막 연타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됐어? 지금 의견을 사람 대 사람이야. 의견 충돌이 있어 없어? 그치?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도 많이 당연한 건데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에 비하면? 감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에 비교하는 거. 즉 중점된 말은 감정을 알려주려고 많이 위에 이루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겠죠. 즉 그러면 여기서 our opinion은 our feeling과 상반된 말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이런 것도 찝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명사 문제로 될 수도 있겠죠. 자, a friend, 그거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겠죠. 친구라는 건요 is the most valued, 뭐래요? 가장 값진 거래요. 어떻게 값진 건데요? of earthly possession, 지구상의 소유물 중에 가장 값진 겁니다. 주 지구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게 바로 친구다라는 거죠. 왜 이 새끼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는 기꺼이 받을 거니까요. 친구라는 건 기꺼이 받아주겠죠. 뭐 없이요. Without appearance, 출연, 나타내 이런 것도 있지. 뭐에 나타내? Impatience, 조바심을 나타내는 거 없이 기꺼이 받아줄 거래요. 친구라는 건요. 뭘요? The unending story of our mental sensation, 끝나지 않는 이야기죠. 뭐에? Mental sensation, 우리의 정신적인 센세이션의 느낌,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 좋은 느낌을 친구한테 끝나지 않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친구라는 건 조바심 부리지 않고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친구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뭘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적어놓은 거야 결국에? 감정의 호소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이란 게 인류한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친구도 존재하지 않겠냐, 친구는 되게 소중한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살짝 지금 엇나간 얘기긴 했었어요. 뒤로 갈도 되겠죠? 네. 자, we are all more or less. more or less 뜻이 뭡니까? 승준아, more or less 뜻이 뭐? 더하거나 덜하거나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 거의 conscious, 뭐래요? 의식적이래요. 뭐에 대해서 거의 의식적이래요? Of the constant impulse, 지속적인 충동을, 충동에 대해 의식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걸 계속 인지하고 의식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야. 됐니? 뭘 인지하고 의식하고 있냐면 지속적인 충동인데 어떤 충동이래요? Urge, 촉구하는 거죠. 누구를요? 우리를 어디다가 촉구한대요? Expression, 표현, 우리를 표현해 촉구하고 있는 그런 지속적인 충동의 의식적입니다. 근데 기회가 갑자기 뭐래? 오후가 또 나왔지? 왜 그러냐면 구현 설명에도 오후가 나왔다는 건 왜 이렇게 걸리는 거겠죠? 의식적인 건데, 어디에 의식적인 건데 해놓고 그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준 거겠지? 바로 이 부분과 이 밑에 부분이 같은 말인 거고요. 다시 한번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거의 의식적인 건데 어디에 의식적인 거냐면 inner necessary, 내면의 필요성에, 내적 필요성에 의식적인 거랍니다. 결국에는
표현을 촉구하는 그런 충동이라는 거잖아. 아, 표현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했더니 이런 말인 건데, 이건 내적인 필요성이에요. 오케이? 뭔 내적인 필요성인 거래? Moves.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우리를요. 어디로 움직이게 합니까? 지속적인 endeavor, 노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래요. 왜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사실상 여기 뒷말인 거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to make, 만들려고요. others, 다른 사람을 share, 공유하게 하려고요. 뭘요? 우리의 생각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게 하려는 그런 계속 끊임없는 노력. 그거에 대해서 내적인 필요성. 우린 그걸 항상 원해야 한다라는 거지. 됐어?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런 걸 다 얘기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but, most of all, 무엇보다도 뭐래? 우리의 emotion, 감정이라고 나오는 거. 됐어? 결국에 이것저것 다 우리는 얘기하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 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감정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난 거다? 예술이 나타난 거다. 앞까지 다시 돌아가야죠. 자, it seems to me. To me 하면 나에게 있어서는요. 아이고 왜 빨간 펜 넣지? 나에게 있어서는 이 데디아인 것 같아요. If we trace, 만약에 우리가 trace 뭐 한다면? 추적해 본다면요. This, 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해 보면 back far enough, 충분히 과거로 쭉 이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가 보면 we reach, 우린 도달할 거래요. 어디에? The beginning of art, 예술의 시작이라는 곳으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 뭔가 공익, 나 얘들아 이거 좀 중요할 수 있겠네. 이 본능적인 욕구가 무슨 말인데? 그치,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은 감정을 표현하려는 계속 그런 느낌, 지속적인 느낌인 거고요. 만약에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써라, 서재로 나왔지? 다 써줘요. 이거 그냥 다 써줘요. 부분 점수라도 얻어갑시다, 우리. 서수령은 길게 쓸 수 있으면 길게 쓰세요, 최대한. 부분 점수라도 얻어갈 수 있게. 됐죠? 지금 결국에는 뭐니? 예술이라는 건 왜 있는 거다? 공감을 하려는 건데 그 공감의 포인트는 감정인 거죠. 내 감정, 네 감정 서로 어떻게 알아가냐 이런 얘기가 바로 감정이고 그것이 바로 공감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술이 존재하는 거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이해되셨죠? 네. 그렇죠? 이거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웠던 거지 깊게 파고들거나 문제를 접근으로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글이었죠. 그래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군데군데 우리의 감정이랑 상반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감정도 있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도 제가 한번 찍었던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복습하시면 개념 문제 나와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7번 끝낼게요.